이런 역할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거 되게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전 동안 만났던 모든 배역들이 좀 딱딱한 성격이거나 차가운 성격을 많이 나타냈는데, 어찌 보면은 그냥 학교 선생님이었으면은 그냥 아마 일반적이었을 때도 모르겠는데, 제자와의 사랑을 그린 얘기니까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거를 잘 꾸며보고 싶었고, 좀 잘 해내고 싶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지금 광수 씨와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제자와 사랑하는 역할이기도 하면서, 실제로도 연하남이잖아요. 네. 연기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좋고, 이런 점은 좀 힘들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점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웃음이 나거나 에너지가 많이 난다는 거. 보고만 있어도. 네, 네. 우울해도 얼굴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 네. 범죄자도 되셨다가. 네. 그렇죠.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려운 점은, 보시다시피 제인 씨가, 박수 씨가 굉장히 얼굴이 작아요. 남자분 친구도 굉장히 작은 얼굴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도 근데 너무 아프고 나오면서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시면 사진이. 네,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그런 고민. 네. 예.